네, 이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우질굿 기본 가락을 쳐봤잖아요. 이제 우질굿 꽹가리가 넘겨주는 가락, 신호가락이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구간을 또 나눠놨잖아요. 1, 2, 3, 4, 4번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. 여기 신호를 어떻게 주냐면 마지막 4번 구간에서 신호를 줍니다. 똑같아요. 1번 갱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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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 마루를 한 마루, 두 마루, 세 마루 돌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루에 네 번째 마루예요. 구간 아니에요. 헷갈리시면 안 돼요. 4번 구간을 바꿔줍니다. 뭘로 바꿔주냐면은 기본 가락이 개갱 개갱 갱 개개갱 개갱 개갱이잖아요. 마지막 뒤에 4번을 개갱 개갱 갱 개갱 깨 하고 막아주는 거예요. 개갱 개갱 갱 개갱 깨 이렇게. 요게 신호예요.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.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게 신호예요. 개갱 개갱 갱 개개갱 개갱 개갱. 여기서 개갱 개갱이 사라지고 개갱 개갱 갱 갱. 깨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. 요게 신호가락입니다. 신호가락이지 않은 것과 신호가락인 거를 보여드릴게요. 4번 구간만. 신호가락이 아닌 거, 이제 신호가락인 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신호를 하셔서 넘어가면 됩니다. 끝.